이렇게 해서 나흘간의 깜짝 데이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. 윤주성님께서 DJ는 처음이라 힘들었죠? 그래도 남디를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. 수고 많으셨고요. 앞으로도 많이 응원할게요. 해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힘들지 않았어요. 그리고 김현진님께서 그동안 수고하셨어요. 행복했습니다. 라고 해주셨습니다. 네, 이 노래 제가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는 끝곡이에요. 이 노래 노래방에 가면 마지막 1분에 딱 트는 노래죠. 돌아가면서 한 소절씩 부르고요. 이 노래 부른다고 노래방 다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언제든 다시 만날 일을 기대하면서요. 저는 배우라는 일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 혹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멋진 직업을 갖고 있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. 네, 라디오 DJ를 하면서도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. 긍정의 힘 빠샤!